야, 요즘 백설이 점점 이뻐지는 것 같지 않음? 공주님 같다니까. 백설이가 뭐가 이뻐? 내가 훨씬 예쁘지. 에휴, 차별이는 백설이를 너무 싫어한다니깐. 아이, 백설이가 너무 이뻐서 질투하는 거야?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겠어, 차별아? 넌 못생겼어. 김야, 네가 할 소리는 아니거든? 얘들아, 안녕? 오늘도 안녕, 백설아. 오면서 춥진 않았어? 어? 백설아, 오늘 너무 추웠지? 내가 행정실에 말해서 히터 좀 더 따뜻하게 틀어달라고 할까? 오늘도 너무 아름다워. 오늘도 나랑 학교 끝나고 떡볶이 집 갈래? 얘들아, 괜찮아. 모두 걱정해줘서 고마워. 오, 오늘 진짜 개꿀맛이네요. 혀에서 밥이 살살 녹아. 너 바보냐? 밥에 어떻게 녹아? 야, 차별아, 아이, 너는 밥이나 다 씻고 얘기해. 맞아, 차별아, 밥맛 떨어져. 입안에 있는 음식물이 다 보인다고. 아이, 뭐 전선을 뭘 먹은 거야? 뭘 알바야? 아이, 차별아, 아이, 저기 백설이나 좀 보고 배워. 너랑은 다르게 조용히 조금씩만 먹잖아. 어? 뭐야? 백설아, 너 그거밖에 안 먹고 한 입밖에 안 먹었잖아. 나는 밥은 많이 먹으면 안 되거든. 먼저 가볼게. 잘 가. 정말 백설이는 요정이 아닐까? 어떻게 저것만 먹고 살지? 백설 요정님 정말 귀여워. 야, 니네 진짜 바보냐? 저거 다 연기하는 거야. 여우짓이라고. 아, 차별아, 아이, 좀 보고 배우라니까, 넌. 어? 아, 니네 진짜 어이없다! 나도 안 먹어! 아, 정말 잘 생각했어. 디룩디룩 니 뱃살 좀 봐. 그리고 너의 빵빵한 볼살 좀 봐. 볼살에 기름 가득한 거 봐. 눈을 물 흘리면 볼살에서 쭉 올라와서 기름 흘러내리겠어. 어이없어. 나 갈 거야. 난 마저 먹어야지. 진짜 어이없어. 백설이 때문에 맨날 비교당하고. 진짜 걔 여우짓 하는 거 애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뭐야 이건? 돼지 밥 먹는 소린데? 밖에서 왜 돼지가 있지? 이럴 줄 알았어. 애들 앞에선 고상한 척하면서 조금만 먹더니 숨어서 이렇게 먹고 있었잖아. 참나. 완전 공주병이잖아. 애들 앞이나 선생님들 앞에선 조금만 먹더니 이렇게 숨어서 돼지처럼 우걱우걱 먹고 있었다니. 완전 내 정쟁이네. 내가 너 이런 모습 학교에서 온 다 낼 거야. 차별아, 그런 게 아니야. 오해한 거야. 무슨 오해? 그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환상이라는 말이라도 하냐는 거야? 그게 아니라 사실은... 백설아,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가려면 누구보다 마르고 누구보다 이뻐야 된단다. 네, 엄마. 그래, 엄마 말 잘 들어야 착하고 이쁜 딸이지? 엄마가 다 널 위해 이러는 거야, 어? 한식은 절대 안 되고, 학교에서 급식도 먹지 마, 알겠어?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런 건 칼로리 관리가 안 된 음식이란다. 원래 예뻐지려면 먹지 말아야 해. 그리고 집에서도 엄마가 주는 샐러드만 먹고. 알겠어? 우리 딸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물어봐서 밖에서 외식을 한다든지 간식을 먹는다는 얘기가 들린다면 바로 체불방으로 끌고 갈 테니까. 엄마 말 무슨 말인지 다 알지? 엄마도 사랑한단다, 우리 딸?
네, 엄마. 저도 사랑해요. 아빠는 안 계시고 엄마랑 둘이 사는데 엄마가 이렇게 내가 먹는 것에 대해 집착하셔서 안 혼나려면 학교에서도 연기를 해야 돼. 만약 내가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조금만 먹는 척 연기를 하지 않는다면 엄마는 다시 나를 체벌할 거야. 어? 체벌? 너희 엄마가 너를 때리기라도 한다는 얘기야? 근데 그건 내 알바는 아니잖아. 너가 앞으로 행동하는 거 봐서 말하든지 말든지 할게. 하! 비켜! 떡볶이 진짜 군침 싹 도네. 계란 반띵할까 차별아? 어린다운 소리. 댕댕아, 너 좀 먹고 있어봐. 계란 반띵은 안 된다. 그럼 계란 내 거. 아줌마, 여기 1인분만 포장해 주세요. 떡볶이 괜히 봤어. 다 배고파졌잖아. 아, 야 백설! 차별이? 이거 받아. 이게 뭐야 차별아? 뭐긴 뭐야, 떡볶이지. 먹으라고. 하지만... 아 됐어! 니네 엄마가 못 먹게 한다며! 집에 가져가서 방에서 몰래 먹든지 말든지! 혼자 다 먹으려면 어떡해! 너 죽을래! 정말 고마워. 다녀왔습니다. 헐, 왔니 백선아? 얼른 깨끗이 씻고 와. 오늘도 저녁은 당근 하나인 거 알지? 네, 그럼 전 이제 방에 가볼게요. 잠깐, 너 등 뒤에 숨긴 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밀떡 냄새? 쌀떡도 아니고 밀떡? 네가 미쳤구나! 당장 안 내놔? 너가 감히 이체 감히 네 엄마 말을 안 들어? 내 말 듣는 게 그렇게 어려워? 어? 너 말해봐. 내가 우스워? 어? 누가 이 떡볶이 너한테 준 거야? 어? 너 또 못생기고 뚱뚱한 친구들 사귀었니? 어? 그런 애들은 너를 더 못생기게 만든다고 엄마가 말했어. 엄마가 그 말 믿을 것 같니? 넌 어쩜 이 엄마 마음을 이렇게 모르니? 아빠도 없는 널 무시 받지 말라고 밤낮으로 일하고 집안일하고 잠도 못 자고 너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넌 엄마를 매번 실망시키냔 말이야? 죄송해요. 하지만 하지만? 말 내고 하지 마! 엄마가 돈 많이 모아서 우리 딸 성형시켜줄 거야. 아무도 널 무시할 수 없게 말이야. 최고로 예쁜 아이 돼보자. 저는 더 예뻐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 저도 좋다고요. 그리고 성형 같은 건 너무 무서워요. 뭐? 다 널 위해서 하는 일이야. 너 당장 네 방으로 가. 어? 외출 금지고 폰도 압수야. 알겠어? 빨리 방으로 뛰어가! 빨리!
백설이 어머님께 전화가 왔는데 며칠째 백설이가 많이 아프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당분간 학교에 못 올 거야. 다들 알아두도록. 백설이가 아프다니. 안 돼! 백설이를 구해줘야 돼. 백설이 어머님께 전화가 왔는데 며칠째 백설이가 많이 아프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당분간 학교에 못 올 거야. 다들 알아두도록. 백설이가 아프다니. 안 돼! 백설이를 구해줘야 돼. 여기가 백설이네 집. 누구세요? 차별아. 너희 엄마는? 잠깐 나가셨는데? 잠깐 할 말 있는데 들어가도 되지? 들어와도는 되지만 우리 집에 날 감시하는 CCTV가 있어. 뭐? CCTV? 너가 오면 아마 엄마가 달려오실 거야. 나한테 다 방법이 있지. 이래도 돼? 응? 고장났다고 하면 되지. 그래서 네 방은 어디야? 저쪽이야. 오. 뭐야? 가족 사진이네? 와, 정말 안 똑같이 생겼네. 근데 무슨 일이야? 네가 학교 안 나와서 내가 먹을 것 좀 챙겨왔어. 자, 여기. 정말 고마워. 사실 아프진 않아. 그럼 왜 학교에 안 와? 사실 떡볶이 가져온 거 엄마가 던져버렸거든. 그래서 외출 금지도 당하고 학교도 내가 방송을 다 할 때까지 못 나가. 어이, 겨우 떡볶이 하나잖아. 야, 됐고 됐고. 이거 먹어. 우리 엄마가 만든 거라 진짜 맛있는 핫도그야. 그치만 이걸 먹으면 살찌는데. 야, 됐고 그냥 먹어. 먹고 나서 생각해. 그리고 우리 엄마도 한때는 나한테 집착하시고 정말 못되게 구셨지만 그래도 날 사랑하는 엄마니까 결국엔 나를 이해해주셨다고.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잘 먹을게. 정말 맛있다, 차별아. 야! 어? 우리 집 놀러 갈래? 하지만 지금은 외출 금지인데? 그게 내 알바는 아니잖아. 가자!
엄마, 백설이 데려왔어. 안녕하세요. 어머, 너가 백설이야? 너무 말랐다. 차비리한테 얘기 들었어. 몸이 안 좋다면서? 밥은 먹었어? 네,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 그래. 근데 좀 기운을 차렸나 봐. 잘 됐다. 우리 지금 저녁 먹으려고 했거든. 우리 엄마도 예전엔 일만 하셔서 요리 정말 못하셨는데 정말 많이 늦으셔서 지금은 먹을만해. 먹고 가. 어머, 얘가? 지금은 엄마가 우리 차별이 정말 사랑하잖아. 아, 그만해. 엄마 오글거려요. 정말 부럽다. 여긴 가족 사진도 다르네. 행복해 보여. 어때? 내 방? 정말 근사하다. 그러니까 너 방은 되게 어둡고 탁하더라. 좀 밝게 환기를 시켜. 넌 애가 이쁘면서 왜 방은 그렇게 어둡게 해놔? 내가 꾸민 게 아니라 엄마가 꾸민 거야. 이런 말해서 좀 미안한데 너희 엄마 조금 크게 하신 것 같아. 그런 편이긴 해. 근데 가족 사진 정말 좋아 보인다. 그렇지? 얘들아, 밥 다 됐어. 밥 먹으러 와. 에? 가자. 차린 건 얼마 없지만 많이 먹으렴 백설아. 너무 말랐다 얘. 차린 게 얼마 없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누가 온 거지? 차별아, 너가 문 좀 열어줄래? 네? 어머, 비켜 얘! 날 백설이 어딨어? 어디다가 숨겼어? 숨기다녀! 내가 너 엄마 널 들으라고 했지? 엄마 말이 이제 진짜 웃어? 사춘기? 어, 그래, 사춘기라도 온 거야? 어?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제가 저희 집에서 놀자고 있어요. 어, 이렇게 못생긴 친구랑 노니까 네가 그렇게 변했구나. 어? 정말 기가 차서 당장 따라 나와 백설! 따라 나와. 어? 그냥 빨리 따라 나와. 집에 가서 체벌방이다. 아이, 정말 미안해요. 백설 엄마 되시죠? 미리 전화로 늦는다고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엄마. 참나. 대체 왜 그러세요 아주머니? 백설아, 엄마가 누누이 말했지. 그래, 내가 뭐 공주처럼 이뻐서 시녀를 두고 싶어하는 건 알겠어. 뭐라고요? 시녀? 엄마, 제발 그만해요. 아무리 그래도 시녀도 외모를 봐야지. 너 외모도 전염된다는 거 어? 몰라? 못생긴 애 옆에 있으면 못생김이 올 거. 저 봐라, 저 아줌마 뱃살 관리 안 한 거. 어? 너 엄마 말대로 안 하면 저 아줌마처럼 늙어서도 못생겨지고, 어? 알겠니? 어, 그래. 어이, 차별이. 어이, 너는 또 얼굴이 왜 그래? 어이, 진짜 어이없어. 아, 아줌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어머, 어머, 얘 말하는 거 좀 봐. 너 진짜 노답이다, 어? 말하는 것도 그런데 얼굴은 그렇게 생겼으니까, 어? 성형도 해야지, 그렇지? 아니, 이 아줌마가 듣자 하니까 너무 경로가 없네. 뭐나 어쩌고 저쩌고? 어, 엄마, 제발 그만해요. 그러니까, 어? 엄마 말을 들었어야지, 어? 아니, 저것도 뭐야? 어? 설마 여기서 고칼로리 음식까지 먹었니?
너 당장 따라 나와!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줌마는 빠져! 가정사에 끼어들지 마! 진짜 웃기는 아줌마네. 한판 찔걸? 내가 우리 딸 밥 해주는 시녀랑 맞짱을 왜 떠? 저렇게 허구한 날 밥 다 차려 먹고 먹으니까 뱃살이 디룩디룩 아줌마지? 아줌마 거울은 보고 살아요? 어디가? 으이씨! 널 죽고 싶은 거냐? 왜 갑자기 자도에 끼어들어? 야, 백설아 괜찮아? 아저씨 조심해야죠! 나 원천이고 어이가 없어서 이거 엥! 괜찮아 백설아. 백설아, 괜찮니? 이게 무슨 일이니? 백설이가 차에 치일 뻔했어요. 괜찮아? 엄마. 오, 다행이다. 다친 데는 없네. 엄마. 이제 그만 질질자. 얼굴 한번 보자. 얼굴만 안 다치면 된 거야. 어휴, 그러니까 질질자. 저기요. 아줌마. 그쪽들은 빠져. 야 백설아, 엄마가 너를 인형처럼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얘가 다쳐서 못생겨지면 어쩌려고 했어? 감히 남의 가정사에 오지랖을 부려? 정말 엄마. 엄마 너무해요. 내 웃음 막힌다고요. 야, 너 거기 안 서? 아줌마 진짜 너무하시네요. 당신 같은 사람이 엄마라니 정말 최악이야. 뭐야, 가지 무침 닮을게. 여기 있었네. 괜찮아? 아들아. 우리 엄마 정말 별나지? 너희 엄마 좀 심하긴 하더라. 뱃살아! 저것 좀 봐봐! 이건 나? 어렸을 때 납치를 당해서 지금까지 찾고 있대! 너랑 나이도 똑같고 얼굴도 똑같아! 심지어 이름까지도! 너희 엄마는 너를 납치하고 왔어! 당신을 아이유기 및 아동폭행 등의 이유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당신들 실수하는 거야? 쟤는 내 아이라고 이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잡혀가면 누가 제일 이쁘게 해줘? 아줌마 적당히 하세요! 당신 지금 감옥 가는 거야!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건 나! 이건 나! 나 안 되겠어! 날 어딨어! 빨리 잡아! 차별아! 백설아, 좀 괜찮아? 가짜 엄마 체포됐어. 알고 있어. 보고 싶지 않아서 찾아가지 않았어. 너가 차별이구나. 고맙다, 우리 백설이를 찾아줘서.
정말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나 간다. 야. 어? 학교 나와. 아휴, 차가 왜 이렇게 막혀? 앞에 사고라도 났나? 아, 진짜. 아이고,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아이고. 아, 이걸 어쩜 좋아. 나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반말이세요. 아, 그리고 제가 사고를 먼저 낸 게 아니라 아저씨가 먼저 달려들어서 제 차에 뛰어들었잖아요. 이 아가씨가 큰일 날 소리 하네. 사람 쳐놓고는 그게 중요한가? 아유, 그냥 경찰 불러. 경찰을 부르던가 말던가 해 몰라. 경찰이요? 그래, 합의금을 주던가 아니면 법대로 할 거면 법대로 하든가. 합의금? 당신 이런 식으로 돈 버는 사람 아니야? 에?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이거 아주 뻔뻔한 사람일세. 뻔뻔한 사람은 아저씨고요. 왜 차를 쳐놓는데? 왜 차를 쳐놓고? 당신이 뛰어들었잖아요. 너가 그냥, 쳤잖아. 그냥 돌아가야겠다. 아휴, 오늘 늦은 이유가 앞에 차 사고 안 났는데 앞에 아가씨가 운전하다가 사람을 친 것 같더라고. 사람을요? 그런데 크게 다친 건 아니고 이야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차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어서 그 약간 일부러 뛰어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서로 싸우고 있더라고. 요즘 뉴스에서도 그런 말이 많던데 혹시 자해공갈 아니야? 그런 것 같아. 자해공갈? 그게 뭐지? 먹는 건가? 에이, 좁은 골목에서나 블랙박스의 사각지대를 노려서 느린 속도로 가는 차량의 접근에 뒷바퀴에 다리를 집어넣거나 사이드미러에 어깨를 부딪히는 등의 수법으로 병원비와 합의금을 받아가는 사기 수법이야. 한마디로 일부러 다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오빠는 어떻게 된 게 이런 것도 몰라? 바보야? 너 바보? 페트 폭력도 폭력인 거 알지? 아, 합의금 줘. 에휴, 이 바보가 뭐래. 자해공갈이야. 합의금 줘. 어쨌든 여보도 요즘에 운전하던데 운전할 때 조심하자고. 그래요. 운전. 에이. 봤어. 운전을 못하면 집에나 있을 것이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분명히 천천히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가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날아간다고. 이거 혹시 오버도는 아니에요? 너무? 이거 완전 사이코패스네. 어? 사람 치고서 뜨는 덩그랗게 뜨거운 말을 따박따박 쪽사같은 저도가리 좀 봐봐. 마인크래프트 세상에서 어떻게 눈을 동그랗게 떠요? 네모로 뜨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당신들 공갈 사기단 아니야? 아! 너무 아파! 아! 갈비뼈! 아! 여보, 일단 병원에 가봐요, 병원에! 뭐라는 거야, 그부터? 아이고. 여보, 괜찮아? 어이, 아줌마! 이리 와봐! 어? 아줌마, 병원비 10만원 나왔거든요? 이것도 주시고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까 합의금 350만원만 좀 주세요!
뭐라고요? 350만 원? 이 정도면 싸게 먹어주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다쳤는데? 그래요, 사람이 다쳤으니까 딱 병원비만큼만 드릴게요. 자, 여기 10만 원 됐죠? 그리고 합의금은 못 드려요. 경찰에 신고하든지 말든지. 저기 아줌마, 에이? 사람이 이렇게 다치는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이소? 일부러 제 차에 뛰어들고선 그랬잖아요. 내가 속았잖아요. 제가 뭐 눈 뜬 동태예요? 에, 됐어요, 난 갑니다. 저 다가니 참을 수 없어. 여보, 그 사람 갔어? 그래, 갔어. 자기야, 이제 아픈 척 그만해. 아유, 아픈 척 하는 것도 힘드네. 아유, 몸이 굳은 것 같아. 아유. 아줌마, 사람을 잘못 건든 거야. 우리가 차이군 걸로 뜯은 돈만 매득인데, 제 아줌마한테는 내가 반드시 합의금 받아놔야겠대. 여보, 어떻게 하게? 어쩔 수 없죠. 그 방법을 쓰는 수밖에. 그 방법이라면 하다 낼 수밖에 없긴 하지. 여보, 오늘 학부모 모임 긴장되지 않아? 에이, 우리 애들을 위해서 학교 가는 건데 뭐. 엄마랑 같이 학교에 가다니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래, 아빠는 출근해야 되니까 학교 앞에 내려다주고 갈게. 그래, 준씨가 맨날 하던 거 있지? 나 이번에도 돈 왕창 벌 거야. 준식이 아주 효자로구나. 그래, 우리 아들 너무 착하다. 저기 앞에 아이가 있네. 여보,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진짜 조심해서 운전해야 돼요. 알았어 알았어. 천천히 가고 있다고. 뭐야? 쟤 왜 저래? 엄마야, 여기 위험하니까 저쪽에서 건너라. 아, 네, 알겠습니다. 뭐야? 꼬마야, 괜찮니? 아파. 아이, 우리 차는 멈춰 있었는데 네가 와서 박은 거야. 아이고. 준식아, 우리 준식아. 여보, 이거 어떡해. 선생님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어린이 보호 구역이긴 한데 저희는 차를 멈췄는데 이 아이가 와서 갑자기 박았다고요. 이거 뭐 하자는 수작입니까? 차는 멈춰 있었는데 아이가 와서 쓰러진 건데. 엄마, 아빠, 나 죽어. 나 아파. 나 여기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아저씨,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를 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그래요, 치료비 300만 원 정도 주면은 뭐 신고는 안 할게요. 잠깐만. 이 사람들 나한테 그때 사기치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야. 나한테 안 통하니까 이제 애까지 데리고 와서 아주 작정을 하는구만. 작정을 해. 그건 잘 모르겠고, 우리 준식이가 다쳤다고, 당신들 스쿨존에서 아이 다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나 본데,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까지 나올 수 있어. 감옥 가는지 몰라? 콩밥 먹고 싶어? 콩 잘 먹게 생겼네 니네들. 뭐라고? 이것들이 완전 미쳤나 사기꾼이네. 아, 우리 준식이만이야. 나 이거 죽을 것 같아. 여보 참아. 어린이 보호 구역법이 워낙 법이 강한 거 알잖아. 그냥 합의금 주고 끝내자 끝내. 뭐? 아이, 그래 아저씨는 말이 참 잘 통하는구나. 아줌마 빠지고 여기다 입금하세요. 아시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 네, 진짜 준식아 괜찮니? 나도 빨리 풀어주고 가라.
아 여보 여보 참아 참아 빨리 빨리 지금 아주나 그만 난리야 참아, 참아. 난리네 아 참아 참아 이끄만 끝내자고 이끄만 끝내 날아가는 것도 무슨 차에 부딪히자마자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한 그러니까 어이 아줌마 왜 까불고 있었어 나 간다 준식아 뭐? 일어나 맞을래? 집에 가자 엄마 가자 아, 진짜 어이가 없나 여보 말리지 마 아저씨 안녕 야 뭐 어쩔 수 없어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이야 어쩔 수 없다고 지금 그리고 늦었어 늦었어 빨리 가야지 아유 잘못 걸렸구만 잘못 걸렸어 아유 저것들이 진짜 아유 여보 빨리 타 아유 여기 조심히 가야 돼 조심히 아유 너그럽다 너그럽다 쟤 아이고 이거 이거 아유 왜 적당히 안 해 아유 내 아까운 300만원 아유 어쩔 수 없지 오늘 돈도 벌고 기분도 좋은데 한잔할까? 좋지 우리 준식이는 장난감 사줄게 오늘 연기 좋았다 아 역시 우리 엄마 아빠 최고야 가자 엄마 아빠 또 언제 다음에 또 하자 오늘 그런 일도 있었고 학부모 회의도 하고 나니까 기운이 쭉 빠지네 얘들아 이제 그만 집에 가자 그러니까요 집에 가요 어차피 원래 간다 엄마 탈려 엄마 탈려 와 괜찮아? 아이 아, 그나마 다행이네. 완전히 부딪히진 않아서. 아유, 요롤라 괜찮니? 에이, 뭐야? 아니, 갑자기 이 꼬맹이가 차로 뛰어들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짜리 차였는데? 맞아? 어? 지금 보니까 아까 그 사기꾼들이잖아. 어? 어, 잘 만났다. 당신들 여기 어딘지 알아? 여기 스쿨존이야. 네? 스쿨존? 당신들이 우리 아이를 다치게 했다고 그나마 요르가 민첩성이 좋아서 피해서 다행이지 크게 다칠 뻔했고 맞다 너네들이 말하는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딱 기다려 제발 합의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제발 눈 감아주세요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래? 그러지 마! 싹싹 빌어도 소용없어? 잠깐만 이러니? 술 냄새? 설마 당신들 음주운전까지 한 거야? 니넨 진짜 죽었다 제발요! 제발! 당신들 음주운전에다가 아이들을 다치게 했으니 형량이 가볍진 않을 겁니다 오랜만이었어 왜 로봇 사줬다면 왜 안 사줘 엄마 그냥 파괴치 제발 철 좀 들어라 어? 이제 너 고등학생이야 아직도 초등학생처럼 굴면 못 쓰지? 응? 네. 아 엄마, 엄마도 연세도 있으신데 아직도 그렇게 힘이 좋으시면 어떡해요? 어? 내가 뭐 어때서 내 나이 정도면 아직 청춘이지. 청춘은 무슨? 에이. 엄마, 좋은 아침. 아, 학교 가기 싫다. 요르르 중학교 3학년짜리가 무슨 교복 치마가 그렇게 짧아 원래대로 늘려 엄마 엄마가 요즘 세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 이 정도님 입어요 그래도 엄마 눈에는 짧아 늘려 아이고 엄마 여기가 지금 조선시대인 줄 아세요? 저기요 MZ 세대님 엄마가 좋은 말로 할 때 늘리세요 밥 먹을 때 휴대폰 금지.
아, 엄마, 나 휴대폰 바꾸면 안 돼? 아이폰으로? 어, 안 돼. 지금 휴대폰도 멀쩡하잖아. 그래도 친구들은 다 아이폰 쓴단 말이야. 안 돼. 다 안 된대. 아휴, 다 너 좋으라고 하는 말이야. 에휴, 됐다, 됐어. 아이, 빨리 먹어, 지각해. 네. 네, 나. 여보, 나 다녀올게. 다녀와요, 힘내고. 오늘의 출근도 가정의 무게는 무겁다. 다녀오겠습니다. 얘들아 조심히 다녀와. 다녀오겠습니다. 아, 요르르! 휴대폰 그만하고 앞에 보고 가, 제대로. 위험해. 오늘도 갔다. 나도 이렇게 엄마한테 잔소리 들은 적 있었지. 이젠 내가 맨날 잔소리를 하게 됐네. 요즘 난 이런 일상에 점점 지쳐간다. 나도 이렇게 나이를 먹어 누군가의 엄마가 되다니. 어릴 땐 빨리 어른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살 것 같았는데 막상 어른이 되니 이젠 어릴 때가 그립다.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신나는 거 그만 찾고 나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게 어른인 것 같다. 내 인생에 나는 없어진 기분이랄까. 빨래 다 널었다. 오늘따라 하늘이 참 맑네. 야, 저기 위에 봐봐. 저거 별똥별임? 별똥별이 다 소비로야 돼. 여친 다시 어릴 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뭐야?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뭐야?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커졌지? 무슨 일이야? 문은 왜 이렇게 커? 거실도 커졌잖아? 대체 어떻게 된 집이지? 우리 집이 어떻게 된 거야? 뭐야? 내가 초등학생이 되었잖아? 이걸 어쩌지? 일단 옷부터 갈아입어야겠어. 옷이 너무 커. 유루루가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이지만 딱 맞네. 근데 대체 난 왜 이렇게 된 거지? 설마 별똥별 때문인가? 이걸 어쩌지? 안 되겠다. 이 사실을 일단 누구한테 말해볼까? 그래. 여보세요? 여보, 나야. 뭐야? 너 누구야? 꼬마야? 그 장난 좋아하지 마렴. 나라고. 나 별똥별한테 소원을 빌었는데요. 어린애가 겸했어. 뭐니? 정말 이거 정말 큰일인걸? 이라고 할 줄 알았니? 장난 전화하지 말고 끊으렴. 근데 어떻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래, 다시 하늘한테 소원을 빌어보는 거야. 별이 불쌍하게 이용하신다면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아무런 반응도 없잖아. 아, 진짜 나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원래대로.
그런데 병원에 간다고 이게 해결이 될까? 병원 말고, 그래, 용암 무당집에 가봐야 하나? 아니면 교회? 어떻게 해야 되지? 초등학생! 어? 딱 봐도 초등학생인데 지금 학교 갈 시간인데 이 시간에 어디 가는 거예요? 저 성인인데요? 뭐! 안 되겠다! 너 부모님 연락처가 뭐니? 부모님 연락처! 와 저기 외계인이다! 외계인! 외계인! 응? 학생 거기 쓰지 못해! 요즘 가출 청소년 때문에 정말 골치라니까. 진짜 다 성인이라고요! 애들이는 엄마라고! 이제 그 소리 좀 그만하고! 부모님 연락처 뭐야? 귀가 조치시켜주고 끝내준다니까. 진짜 믿을 것 같지 않네. 그럼 아빠 연락처 드릴게요. 아주 잘 생각했다. 나 여기 경찰서 있는데. 네, 그 따님이 가출하신 것 같아서요. 예. 귀가 조치 시켜드릴 테니까 이쪽 경찰서로 오시면 돼요. 예. 우리 딸 요루루 가출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야 요루야. 근데 요루루가 없는데. 여보. 아니 저 꼬마가 여보라고 부르다니 뭐지? 아정법? 학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응? 뭐야? 우리 집에 왜 모르는 재민이가 있지? 그러게. 재민이는 무슨? 엄마야 엄마. 엄마야? 엄마라고? 엄마는 무슨? 야 꼬마야 너 죽고 싶은 거구나. 우리 집에 탁상 위에 올라가서 엄마는 어딨어? 에? 나라고! 약간 우리 엄마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엄마라니까. 그게 정말이면 엄마 피부가 엄청 탱글탱글해진 거네. 부럽다 애기 피부. 정말?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엄마 말이 맞단다. 엄마가 아침에 빛나는 별똥별이 우리 집 앞에 다 지나갔는데 그때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는 그런 소원이라도 빌었나 봐. 뭐야? 나도 별똥별님한테 여친 생기게 해달라고 소원 빌었었는데 내 소원은 안 들어주던데. 왜 그래? 그런 소원은 약간 별똥별님도 힘드셨던 게 아닐까? 일리가 있어. 어쩌죠? 어떻게 다시 돌아가지? 내 생각인데 다시 그 이상한 별똥별이 지나갈 때 소원을 빌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별똥별이 다시 내려올까요? 잠깐, 엄마가 진짜로 어려진 거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거지? 글쎄. 걱정 마. 그래도 난 작지만 여전히 니네 엄마야. 다시 돌아갈 테니까 걱정될 마렴. 그나저나 우리 엄마 쏙 카와이해졌잖아. 딱 봐도 우리 사촌 동생 같지 않아? 오빠라고 불러봐 오빠. 예? 엄마한테 까불고 있어. 그냥 빠겠지. 알아? 뭐야? 배도 안 아프잖아. 그나저나 우리 애들하고 남편 이렇게 컸었나? 지금 보니까 엄청 크네. 내가 진짜 어려지긴 했구나. 이렇게 몸만 어려지고 싶었던 건 아닌데 이걸 어쩌면 좋나.
아침이네. 아침이다. 출근해야지. 출근해야지. 다 됐어요, 여보. 안 그래도 방금만 아침밥이 다 됐었는데. 꿈인가? 아, 맞다. 여보, 초등학생이 되었었지. 뭔가 어린애가 막 요리하고 있으니까 아동학대 같지 않아요? 그러게. 엄마 키가 작아져서 힘들겠다. 도와드릴까요? 아, 됐어, 얘. 다 했어. 아우, 무거워. 힘은 없는데 몸은 가벼워서 그래도 덜 힘들어. 에쿄. 흠냠 흠냠. 엄마, 그런데 엄마는 별똥별한테 어려지게 해달라고 소원을 빈 거예요? 그냥 어려지면 좋잖아. 아무리 젊어지고 싶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소원을 해. 엄마 또 어이가 없단다. 그냥 젊어지는 게 아니라 몸만 어려지게 해달라는 게 아닌데. 엄마한테 찬소리도 듣고 댄스도 줄 땐 그냥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으로 말한 건데 이렇게 딸랑 몸만 어려지게 하다니. 별똥별도 참 무식해. 그러게요. 근데 별똥별이 다시 떨어질까요? 나도 별똥별이 다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안 떨어지네. 그렇구나. 엄마 사실 근데 엄마한테 말할 게 있어요. 어제는 엄마가 어려지고 정신이 너무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요. 저 오늘 학교 가기 싫어요. 우리 딸 무슨 일인데? 사실은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는데 저 너무 억울해요. 우리 학교에 공부 잘하는 박세정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쌤이 자꾸 걔랑 차별하는 거 있죠? 여기 이 PA에 대해서 이 BW로 나눠요. 잘 모르겠고 대창이 맛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그때 잠을 설쳤잖아. 저기 세정이 집중해야지. 아, 저기 유정아 미안한데 나 펜 좀 빌려줄래? 엥? 야! 여루루! 너 왜 이렇게 떠들어? 너 뒤로 나가서 서 있어? 네? 저 그냥 펜 빌려달라고 한마디 한 건데. 펜은 필요 없고 나가서 서 있으라고! 저 있잖아요, 아까 교실에서. 그랬구나. 조배 좀 해서 그랬는데. 어머, 그랬니? 속상했겠다. 선생님, 저 아까 혼난 거예요. 네? 다음부터는 떠들지 말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 아니, 선생님 진짜... 바쁘거든? 아, 나중에 말하자. 너 뭔데? 너 뭐냐고! 쌤이 너랑 나랑 대놓고 차별하잖아! 공부 좀 하면 다야? 난 잘 모르겠는데? 뭐? 아, 공부 잘하는 애들만 예뻐하고 똑같은 행동에도 너만 예뻐하잖아! 못 느껴? 그래? 그래, 뭐 너도 공부 잘하지 그랬어! 너 뭐라 했냐? 뭐라 그랬냐고! 어? 너 진짜 죽을래? 어? 유르르! 너 뭐 하는 거야? 따라와! 왜? 아, 왜 저만 따라와요? 빨리 구하지 마! 따라와!
너! 왜 세상이 괴롭히네? 얼른 말하래! 쌤이 차별해서요! 뭐? 쌤, 왜 차별하세요? 왜 공부 잘하는 애만 예뻐하시냐고요! 항상 그러시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같이 걔랑 나랑 싸웠는데 저만 부르시고 혼내시고 똑같은 행동은 해도 공부 잘하는 세정이 안 혼내시고 저는 작은 거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인상 쓰시고 말도 차갑게 하시고 저도 쌤한테 예쁨 받고 싶거든요? 근데 쌤은 저 싫어하시잖아요. 어머머머머 어, 얘 좀 봐. 어, 누가 들으면 진짜 쫄겠다. 나 어쨌든 넌 안 되겠어. 어? 아직도 자기 잘못을 몰라? 나 내일 어머님이랑 아버님 모셔와. 알겠어? 오빠! 나만 미워하시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감히 우리 딸한테 그렇게 했단 말이지? 누가 무서워서 못 갈 줄 알고! 당장 오늘 가! 엄마, 설마 그 어려진 상태로 갈 건 아니죠? 응? 갈 건데? 어쨌든 내가 너네 엄마잖니. 네? 하지만 엄마... 엄마가 닦아서 따끔하게 그 선생 좀 혼내야겠다. 여르르 빨리 와. 네 엄마. 그런데 친구들이 다 쳐다볼 것 같은데. 뭐야, 너무 귀엽잖아. 너 막학년 어디 학교니? 얘들아, 난 오늘 학부모로 왔거든. 엄마 다 귀여워. 얘가 학부모래. 이렇게 귀여운 학부모가 있다니. 아우, 나 죽여버리고 싶어. 어른한테 혼나기 전에 썩 비켜라.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이것들아. 아, 뭔데? 너 애니메이션에 넘어본 거 아니니? 네, 좀 이상한 애들인가 봐. 그냥 가야겠어. 야호. 엄마, 나 지금 좀 쪽팔려. 아, 지금 그게 중요하니? 엄마 지금 화났어. 빨리 선생님 있는 데로 왔네. 빨리 따라와. 여로로 하이. 안녕. 안녕. 너가 여로로 친구 유나구나. 얘기 많이 들었단다. 안녕. 너는 누구야? 아, 나 요르르 엄마야. 이런 모습이라 많이 놀랬지. 아줌마가 다 사정이 있단다. 그러시구나. 야, 요르르, 너 지금 동생이랑 상황극 그런 거 하는 거야? 엄청 귀엽게 생겼다. 아니 그런 거 아닌데. 꼬마야, 나 오늘 무슨 날이야? 학교를 왜 따라왔어? 어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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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몇 살이야? 오고고고고고. 35살이란다. 진짜? 여긴 왜 왔어, 꼬마야? 선생님 만나러 왔단다. 요루루, 교무실 어디야? 빨리 안내하라니까. 나 이따 말해줄게. 이따 봐. 일단 요루루는 특이하다니까. 동생을 학교까지 데리고 와서 놀아주다니 아주 기특해. 오늘 수업은 1반부터네. 저기요, 선생님. 어? 어? 누가 날 부른 것 같은데? 저기요! 뭐야? 어디서 어린애 소리가 나는데? 여기요, 여기! 어머! 놀래라! 뭐야! 너 귀엽구나! 여긴 중학교인데 여긴 왜 왔니? 제가 요루루 엄마인데요. 뭐? 요루루 엄마? 그래요. 아, 저기 선생님, 어제 학부모 데리고 오라고 하셔서 부모님 데리고 온 거예요. 어? 요루루, 너 선생님을 아주 놀리는구나? 진짜 저희 엄마예요. 왜 우리 애한테 화내세요? 우리 딸 말은 한 번도 안 들어주시고 진짜 아니 차별하신다면서요? 어머, 얘가 뭐라는 거니? 너 어느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번이야? 어? 너 부모님이 너 이러고 다니는 거 알긴 하시니? 어? 우리 선생님한테
아주 끝까지 줄 알아? 끝까지 내 말이 안 들어지네. 여름아, 넌 나중에 이야기하자. 어? 선생님이 바쁘니까? 끝까지 선생님 놀리려고 하니? 넌 정말 못됐어? 저기 진짜! 터널도 딱짐! 그냥. 엄마 아무리 가래도 쌤한테 똥침을 하면 어떡해. 그런데 속은 다 시원하다. 아니 저게 내가 어려 보인다고 무시하잖니. 됐어, 우리 딸이 속 시원하려면 됐지. 저런 것들은 혼 좀 나빠야 돼. 어? 세종이다. 제가 세종이니? 넌 죽었다. 터널이다! 딱짐! 아! 아! 로켓 발사 파티! 아! 속이 다 시원하네. 어? 뭐야? 오늘 우리 남편 도시락을 안 가져갔네? 내 도시락. 아, 집에 두고 왔나 보네. 잉대리님 도시락 두고 오셨구나. 뭐 와이프분이 가져다 주시겠지요. 그렇겠지. 그런데 우리 와이프는 야방망. 어? 아 저기 있다. 야방망. 도시락을 두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챙겨왔죠. 자, 여기다가 두고 갈게요, 여방모. 사랑해요, 여보. 쭉. 저기 경찰서죠. 지금 어떤 중년 남자가 초등학생을 연애하는 걸 목격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말고 야, 중년 우리, 남자가. 아니 그런 게 아니라고. 이거 우리 와이프가 초등학생을 펴. 야. 막상 어린아이로 돌아와서 좋긴 한데 난 아직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할 엄마인데 이런 몸으로는 우리 가족들을 지켜줄 수 없어. 별똥별이다! 좋긴 난 지금 누군가에게 오리광 피울 시간이 없어. 다시 나의 원래대로 돌려줄래? 다시 돌아왔다. 내 인생에 나 없다는 거 취소. 내 인생에 내 아이들 그리고 내 남편이 있었어. 그게 내 전부라는 사실을 왜 잊고 살았을까. 난 지금 너무 행복한데 말이야. 요루루, 오늘 너 예쁘다. 네 찰랑거리는 긴 생머리를 가진 너의 머릿결만 보면 막 설레인다고 해야 될까? 정말? 고마워. 저기 은우야, 축구하러 가야지. 금방 갈게. 아, 미안한데 친구가 부른다. 어쨌든 나중에 또 보자. 요루루는 좋겠다. 우리 학교 최고의 전잘남 은우한테 이쁘다고 듣고 말이야. 근데 도대체 그 머릿결 비결이 뭐야? 샴푸라도 좋은 거 쓰는 건가? 그냥 뭐 내가 예쁘게 태어난 거라고 해야 될까? 나도 가끔 피곤해. 우와 진짜 재수없다. 근데 부럽긴 하네. 난 뷰티풀걸 미모는 나의 무기. 오늘도 나한테 반해가지고 내 긴 생머리만 보면 막 설렌다고 했어. 난 누굴 닮아서 이렇게 머리카락도 얼굴도 다 예쁜 걸까? 배고프다. 뭐 좀 먹으러 가야지.
있잖아. 엄마는 오빠랑 병원에 좀 다녀올 테니까 거실 식탁에 음식 데워 먹으라고 가스레인지 올려서. 아휴, 또 나만 두고 가셨네. 뭐야? 오늘은 맛있는 카레잖아. 얼른 데워야지. 끓이는 동안 내 얼굴이나 보고 있을까? 너무 예쁜데? 응? 뭐지? 어디서 갑자기 타는 냄새가. 응? 아, 요리야, 무슨 일이야? 내 머리가. 어? 내 머리가. 어? 머리가 멍청하다고? 아니, 그건 아니라, 오빠가. 어? 뭘? 너 벌써부터 어린 나이에 탈모야? 이거 아주 심각한데. 그런 게 아니라, 내 머리카락이 탔다고. 아. 어디서 오징어 굽는 냄새가 나나 했더니 오징어가 구워지고 있었구나. 아유, 리아, 동생 놀리지 마. 아, 우리 딸 어디가 탔는데 한번 보자. 맥반석이네. 엄마, 나 어떡해? 내 예쁜 머리카락 어떡해? 이렇게 어떻게 밖에 나가?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은 다 이쁜데. 일단 진정부터 하고 미용실부터 가자. 오, 오징어가 살아있었어. 어머머머, 어휴, 어쩌다 이렇게 다 타버렸대요. 아, 글쎄요. 이 정도면 복구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아마 쇼컷으로 싹둑 잘라야겠는걸요. 뭐라고요? 쇼컷이요? 안 돼요! 진짜 안 된다고요! 루루야, 어쩔 수가 없잖니. 머리카락은 또 자라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네, 이모가 아주 예쁘게 쇼컷으로 잘라줄게요. 거물 부시기 법. 어쩌면 좋나. 에휴, 한심하게 머리카락 가지고 나처럼 얼굴이 잘생겼음 머리카락 따위에 의존하지 않을 텐데 말이야. 그래도 엄마는 유루루가 이해가 되긴 해. 머리카락 중요하지. 아유, 우리 딸 어쩌면 좋아. 오징어에 머리카락 있으면 낙지되는 거 아니에요? 오징어 머리카락. 달님, 만약 저를 보고 있다면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저의 찰랑거리는 예쁜 머리카락을 다시 돌려주세요. 그 소원 들어주도록 하지. 정말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머리카락을 줄 테니 절대 방 밖에 나가지 말거라. 방 밖에 나가는 순간 모든 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란다. 네! 절대 안 나갈게요. 감사합니다. 유루루, 정말 학교 안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딸이 머리가 타버려서 상심이 큰가 봐. 그러면 안 가도 괜찮으니까 나와서 밥이라도 먹어. 못 나가요.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노답이군.
우와, 저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지? 우주대처와 만나고 싶으시면 저희 긴 머리카락을 타고 올라오세요. 이게 뭐야? 왜? 모든 탈모인들의 로망이잖아. 야, 우리 딸 머리가 왜 이렇게 길어진 거야? 어쩌? 말! 머리가 왜 이렇게 길어진 거야? 분명 짧았는데? 야! 밤새 야한 거라도 본 거야? 어떻게 하면 하루 안에 이렇게 길어진대? 마치 무슨 라푼젤 같아. 어제 달님에게 예쁜 머리카락을 달라고 소원을 빌었는데 이뤄주셨어요. 근데 그 대신 방 밖에 나가면 다시 머리카락은 사라진대요. 뭐? 그러면 평생 이 방 안에만 있겠다는 거니? 네, 그러니까 저를 만나고 싶으면 이제부터 제가 내려주는 머리카락을 타고 올라오세요. 아, 우리 딸 얼굴 보려면 이제 요루루 허락 없이는 올라올 수 없는 거니? 네, 왜냐하면 밖은 위험하거든요. 제 머리가 또 불타거나 날카로운 물건 때문에 잘리면 어떡해요. 무서워. 그러니까 제 허락 없이는 절대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어요. 여보, 이걸 어떻게 해요? 벌써 일주일째예요. 하, 이걸 어쩌지? 에휴, 그냥 억지로 끌고 나오죠. 그건 안 돼. 저렇게 머리카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억지로 끌고 나오면 큰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어. 내 생각인데 요루루는 지금 머리카락이 타버려서 머리 짧은 게 콤플렉스인 거잖아.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어? 어떡해요?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은 간단하지.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면 된단다. 어? 하지만 요루루가 어떻게 하면 남들한테 짧은 머리를 보이게 만들죠? 일단 우리의 콤플렉스를 먼저 요루루한테 말해보자. 그러면 요루루도 우리를 보고 힘을 얻을 거야. 네? 요루루, 방 안에만 있는 거 답답하지 않아? 답답하긴 해도 제 짧은 머리가 싫어요. 그냥 이러고 있을 거예요. 네 짧은 머리가 콤플렉스인 모양이네. 하지만 사람들은 다 하나씩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어. 그걸 이겨내야지 사람은 더 당당하고 멋있는 법이란다. 그래. 맞아. 어떻게 이겨내는 건데요? 당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말해보는 거야. 의외로 남은 이것을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리고 사람은 이 단점보다 더 좋은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의 단점으로 너를 단정지을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엄마 아빠는 단점 같은 거 없잖아요. 왜 없어? 엄마는 사실 치질이 있단다. 남들한테 창피해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네가 아니. 똥 쌀 때마다 힘들어. 그리고 내 단점은 친구들이 내가 곰처럼 생겼다고 놀려. 우리 가족은 다 사람인데 나 혼자 곰처럼 생겼다고 맨날 놀리지만 그래도 난 내가 좋다고. 그리고 아빠의 단점은 바로 아빠는 사실 가발을 쓰는 탈모란다. 자, 봐봐. 우리 가족들도 이렇게 한 가지 단점이 있단다. 하지만 요루루는 우리가 싫니? 아니요. 그래, 그러니까 너도 당당하게 이겨내보는 거야. 나를 가두는 것은 나 자신일 뿐이란다. 네, 한번 용기 내볼게요.
그 아빠 진짜 탈모세요? 아이 냄새 탈모가 뭐야 탈모가 머리가 그냥 뿌듯하고 까져가지고 리아야 그런데 탈모는 유전인 거 알지?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어머! 아 뭐야 뭐야 뭐야! 요루루는 머리 잘랐어? 뭐야 완전 이뻐! 완전 애기같이 귀엽고 어울린다 얘! 응? 어? 요루루 너 머리 잘랐네? 근데 전에 긴 머리보다 훨씬 얼굴도 잘 보이고 예쁘다. 정말? 진짜로? 아 그럼 진심인지. 여러분들의 콤플렉스는 무엇인가요? 깔깔! 깔깔! 어이 댕댕이 나 왔어. 예? 누구세요? 어? 저를 아세요? 어? 너 왜 그래? 뻥이야! 오늘 만우절이잖아! 에이 뭐야! 에이 오늘 만우절이었지? 얘들아! 얘들아! 큰일이야! 리아야 땡땡아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지금 학교에 불났어 볼! 뭐? 어이, 정말 큰일이야! 빨리 내 동생 요리를 개최할까? 끄지마 리아야 같이 가! 얘들아 너희도 얼른 대피해 큰일이야!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무슨 일인지 확인 중이오니 교내에 있는 학생 여러분들은 신속히 웅둥장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루야! 요루야 괜찮아? 큰일이야! 큰일 여기서 빨리 나가자! 비상벨이 울리고 무슨 일인 거야? 학교에 불이 났대! 빨리 밖으로 나가자! 아유 학생 여러분들 모두 진정하세요. 학교에 불이 난 건 아니고 누가 비상벨을 눌러 장난을 친 것 같구나. 예? 에이 뭐야 불이 난 게 아니라고? 이거 차별이가 장난친 거 아니야? 누가 이런 장난을 한 거야? 오늘 만우절인데 바보들아 이거 속냐? 왜? 야 이건 너무 심하잖아. 응 어쩔 TV 천천 TV 깔깔. 쟤는 어떻게 매번 저렇게 선을 넘을 수 있지? 에휴 차별이는 정말 선을 넘는다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아주 멀리 뛰길래. 재밌었다. 마늘절은 즐거워. 내 세상 같다. 또 어떤 장난은 쳐볼까? 그래! 날개 아주 지니어스 생각이 났어! 끼끼! 어이, 댕댕아, 매점 가자. 아니, 오늘은 속이 안 좋아서 매점은 별로. 아, 알았어. 나 혼자 갈게. 잠시 후. 아, 리아가 매점 갔다가 왜 이렇게 안 오지? 에? 여보세요? 김양 학생 친구 되시죠? 교통사고 이후 응급실로 이송 후 과대출혈로 오후 12시 10분에 사망했습니다. 핸드폰에 등록된 번호로 모두 전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에? 에? 이게 무슨 일이야? 반대 리아야! 이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댕댕아! 네? 너도 전화 받았네? 나도 받았어. 나 너무 슬퍼! 리아야, 평소에 장난 많이 쳐서 미안해. 거기서 행복하게 지내. 댕댕아 너도 인사해. 이게
리아야, 난 이렇게 두고 너가 먼저 떠나면 어떡해? 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매주빵 맛있다. 얘들아, 너네 여기서 응? 뭐해? 아, 귀신이다! 어? 오늘 마늘전인데 마늘 올래. 바보, 너 이거 속냐? 아. 야, 이건 장난이 너무 심하잖아. 어? 야,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난 이렇게 죽여? 너 이런 장난치면 진짜 천벌받아. 어쩌고 마늘절에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그렇게 화냈느냐? 속도 좋긴. 그리고 천벌이 무슨? 넌 아직도 신에 있는 줄 아니? 너 옆반 지영이한테 고백했다며? 지영이가 말해주던데? 무슨 소리야? 나 그런 적 없는데. 당연하지! 오늘 마늘절이잖아! 야! 야! 너 학교에서 똥 쌌다고 똥쟁이라고 소문 다 났던데? 아니야, 나 학교에서 똥 싼 적 없어. 당연하지! 오늘 마늘절이잖아! 깔깔! 차별이는 정말 너무 선을 넘는 것 같아. 맞아, 마누절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 재미도 없고. 에이, 차별이는 정말 너무해. 우리가 복수해주자. 어떻게 할 건데? 다 나한테 생각 있지 뭐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준 다음에 구독. 이번엔 또 어떤 거짓말이 쳐볼까? 학교 앞에 폭탄 있다고 해볼까? 그게 좋겠다. 얘들아! 얘들아! 큰일이야, 큰일! 큰일! 얘들아? 어? 리아야, 이번 수학 숙제 했어? 아, 맞다. 안 했지. 빨리 해야겠다. 리아, 너 또 숙제 안 했구나? 뭐야? 왜 다들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리아야, 오늘 끝나고 학교 앞에 떡볶이 집 가지 않을래? 좋지. 근데 야, 나 용돈 없어서 떡볶이밖에 못 먹을 듯. 내가 튀김 사줌. 굿. 무슨 튀김? 뭐야? 어? 얘들아? 얘들아? 내 숙제가 여기까지였나? 뭐지? 왜 다들 나를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설마 나 투명 인간이 된 건가? 나 하도 거짓말을 쳐서 난 천벌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엄마랑 아빠도 나를 못 알아보고 친구들도 더 이상 못 만나는 거야? 그건 안 돼. 얘들아, 나 여기 쏘아. 나 여기 있다고. 얘들아. 자, 오늘 출석 부를게요. 잉재민이. 네. 소심이. 네. 김리어. 나야. 땡땡이. 네. 차별이. 선생님, 저 여기 있어요. 차별아. 응? 뭐야, 차별이는 안 온 거야? 선생님, 차별이는 오늘 땡땡이 쳤대요. 맞아요, 차별이 아까까지는 학교 있다가 도중에 갔나봐요. 안 보여요. 어? 무슨 소리야? 나 여기 있잖아. 선생님, 제가 안 보이세요? 제가 안 보이시냐고요? 그래, 그러면은 차별이는 결석 처리한다. 거짓말을 쳐서 분명 천벌 받는 거야. 어떡해. 야, 얘들아. 저기 차별이 운다. 차별이 진짜 완전 속았네. 차별이 속았대요.
가게니 좋은데 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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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아 왜 울고 있어? 그냥 가벼운 만호절 장난일 뿐이잖아.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헐 그냥 웃자고 장난친 건데. 아 진짜 뭘 그렇게 화내? 너 진짜 속 좁다. 나 몰라. 그냥 집에 갈 거야. 마주대 노잼. 휴 속이 더 시원하다. 그러니까 말이야. 아 떡볶이 먹으러 가야 돼. 야 갑자기 학교 뒤에는 왜 오래? 그게 사실은 예전부터 응, 만우절 장난 그만해. 재미없다. 차별아, 난 이제 집에 갈게. 지켰네. 만우절 장난치려고 한 건데. 바보. 진짜로. 난 너 좋아한단 말이야. 엄마 아빠가 뭘 저렇게 가지고 오시는 걸까? 저렇게 내 방에 뭐가 저렇게 들어가는 거지? 아휴 힘들다. 얘들아 이번에 아빠 회사 창고에 물건이 꽉 차면서 회사 물건을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잠깐만 여기에 맡아 두기로 했단다. 그럼 아빠 저는 어디서 자요? 잠깐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오빠 방에서 같이 자. 어? 오빠 방에서 같이 자라고요? 진짜 그거 싫어요. 진짜 오빠 얼굴만 봐도 토하는데. 그리고 또 오빠 방에서 냄새 날 것 같다고요. 아이 뭐 어때? 어? 둘이 아주 친한 남매잖아. 같이 자면 좀 좋지. 응? 일주일만 참아. 아빠 요즘 사춘기예요. 저 진짜 요즘 눈물도 많고 한창 예민할 나이인데 쟤 때문에 제가 가출이라도 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나이라고요. 그냥 요르르 베란다에 재우죠. 근데 그러다가 새벽에 추워가지고 턱이 막 입 돌아가 그냥. 그냥 돌아가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냥 거실에서 잘래. 미안하지만 거실에도 회사 짐이 꽉 찼단다. 그럼 진짜 오빠랑 같이 자야 한다고? 왜 리얼 네가 왜 싫어하는 거지? 완전 어이없네. 나한테 공손하게 내 방에서 잘 수 있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님? 어쩔 짐이? 아 나 이게 까불고 있어. 아빠 말리지 마. 아 나 아 나부라니까. 아 진짜 아 나 진짜 화났으니까 나봐. 꿀밤 한 대 먹여주게. 아무도 안 말리는데 뭐래. 어쨌든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불편하겠지만 좀 참고 같이 살렴. 그래 요즘에 둘이 너무 싸우기만 하던데 이번 기회에 화해도 하고 같이 많이 이야기도 하고 사이좋은 남매처럼 그렇게 좀 지내. 진짜 싫다. A few moments later. 내 방에 온 걸 환영한다. 야 하수야. 나 이거 이제 말아줄래? 여기 잠깐 지내는 것뿐이니까 친한 척 안 했으면 좋겠어. 아 아주 건방지구만. 너라는 존재가 내 방에 오니까 공기가 오염된 것 같아서 화가 치밀어 올라. 지금 당장 달려가서 꿀밤을 먹여주고 싶지만 나가서 프레시한 공기 좀 흡입하고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싶다. 동생이란 존재는 정말 죽이고 싶은 존재. 하지만 일주일만 꼭 참고 한번 잘 살아보는 거야. 어? 이게 왜 안 열려? 어? 이게 뭐야? 어? 왜 안 열려? 오빠는 제로? 오빠는 그냥 베란다에서 자. 거기가 딱 어울리네. 어, 거기 내가 이불은 깔아놨으니까 어, 고마워 안 해도 돼. 거기서 자, 알았지? 나 진짜 죽는다. 빨리 문 열어. 여기서 나가면 너 죽여버린다. 우리 내내리니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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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오게.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게. 내가 못 올 줄 알았냐? 6 hours later. 진짜 열렸지. 아, 오빠! 문 닫고 똥 싸라고! 에! 내가 내 방에서 내가 욕을 싸는 게 오마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스? 아, 진짜 열나더러. 마지막 한 발! 부두둑! 오우! 오우! 됐었다. 이제 한번 자볼까? 오! 오! 귀신이다! 오! 오! 제발 살려주세요! 어이팩한 거야. 오, 진짜 얼굴도 더럽게 못생겼는데 뭘 그런 걸 붙여 짜증나게! 안전 이 얼굴! 나 정도면 어? 뭐 유전자 몰빵 받은 거지. 우리가 친남매가 맞는지 의심스럽기도 해 나는. 그렇긴 해. 왜냐면 나도 이 집 아들인데 왜 난 곰탱인지 모르겠어. 나도 그게 열나 의문이긴 합니다요. 아, 나도 화장실 가야지. 아, 왜 똥 싸고 물 안 내리는데? 몸에 깜빡했어. 아, 진짜 화장실 똥내 개쩌네. 아. 왜? 야! 아, 어쨌든 아, 나 잘 때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라서 너랑 같은 공간에서 숨쉬는 것도 굉장히 불쾌하니까 숨죽이고 잤으면 좋겠어. 뭐야? 자는 거야? 아, 시끄러워. 이 시끄러우면 내가 잠을 어떻게 자라는 거야? 안 되겠다. 그냥 기절 시켜야지. 그냥 그거. 아, 이제야 좀 잘 수 있겠네. 내 머리에 왜 피가? The next day. 오늘 준비물이 뭐더라? 아, 맞다. 크레파스랑 스케치북. 됐다. 가방에 잘 챙기고. 아차. 씻고 얼른 학교 가야겠다. 어, 으차. 어, 맞다. 나도 준비물. 어, 예. 어? 어? 뭐야? 어? 분명히 챙겼는데? 나 스케치북이랑 크레파스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설마. 오빠가 가져간 건가? A little longer than a few minutes later. 에이, 오빠 아직 학교에서 안 왔겠지? 에이, 이 시간에 틱톡이나 해볼까? 오빠들 안녕하세요. 1일차 틱톡커 요루 프린세스예요. 잘 부탁해요 오빠들. 톡톡톡톡. 너 내 방에서 뭐하냐? 진짜 개패고 싶네. 봤구나. 미안. 내 방에선 조금 조심해 주었으면 좋겠어. 맞다. 오빠가 내 크레파스 가져갔냐? 아, 이거? 나도 준비물이라서. 아니, 나도 준비물이었는데 왜 말 안 하고 내 거 가져감? 네 거 내 거가 어딨음. 네가 내 방에 들어왔으면 네 물건도 다 내 거임. 그래! 머리는 개뿔. 야, 됐고 절로 갔으면 좋겠어.
나 지금 피곤하니까. 어이없어. 어? 이게 뭐야? 어? 오빠 핸드폰이잖아. 좀 가지고 돌아볼까? 어? 어? 뭐야? 왜 갑자기 화면이 왜 이러지? 어? 왜 안 켜져? A few minutes later. 야, 너 설마 내 핸드폰 만졌냐? 고장났잖아. 뭔 소리야? 그냥 한번 툭 건드리니까 꺼지더만. 야, 네가 고장 시킨 거잖아. 아니라고. 아, 연락이 없네. 내 거 함부로 만지지 마. 오빠도 내 크레파스 건드렸잖아. 어쩔 TV, 어쩔 TV, 어쩔 TV. 짜증나서 참을 수가 없네. 진짜 나 오빠랑 같은 방에서 못 지내겠어. 안 되겠어. 딱 이렇게 응? 이렇게. 네 됐다. 선 그거 이거 어? 넘어오지 마. 여기 넘어오는 건 이제부터 다 내 거니까. 아 좋네 좋아. 어 좋아 좋아. 어 너 네 물건 넘어오기만 해봐. 다 박살 내줄 테니까. Much, much, much later. 어? 야, 네 인형 여기 넘어왔네. 이건 내 거야. 아, 그건 좀 곤란한데. 아, 무슨 소리야? 이건 내 거야. 하지 마. 아니,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임. 진짜 어이없어. 진짜 더럽고 치사하네. 아니 선 넘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 서로 확실하게 하자 동생아. 그래 그럼 나 그것도 하나 해야겠다. 여기 있는 거 다 내 거니까.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님. 아 상관마 내 거잖아. 아 그러지 말고 나도 한 판만. 응 아니야.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어, 이게 왜 꺼져? 에 컴퓨터 코드는 여기 있어서 뽑아버림. 수고. 진짜 어이없어. 나 오늘 크레파스로 숙제 있어서 이거 해야 됨. 어 그러든지 말든지. 수고. 좋아. 숙제 다 했잖아. 아싸, 숙제 내 거. 그건 보면 안 돼. 돌려줘. 넘어왔으니까 이거 내가 대체 뭐해 그랬대. 뭐야 이게. 학교에서 집에 있는 남매나 형제를 그리우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린 거야. 근데 난 선 넘어서 그런데 그냥 화장실 좀 써도 될까? 똥머리 온대. 아, 뭐 그래라. 근데 내가 그렇게 귀엽냐? 아니 뭐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이잖아. 그래도 오빠는 오빠구만. 네가 뭔 상관이냐고! 아니 네가 손 넘어서 화장실 쓰는 거면 내 눈치를 봐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너 소리야. 여긴 원래부터 내 방이었어. 엄마 아빠가 내 이름으로 내 방! 아들, 딸! 이 알록달록한 이상어들은 뭐니? 참 아빠는 이것도 몰라? 이거는 요즘 유행하는 젤리들이잖아. 아빠는 정말 유행이 뒤떨어진다니까. 그렇구나. 오늘은 뭐부터 먹어볼까? 아 그래!
루말젤리. 어 징그러워. 또 나를 먹네. 어? 그럼 난 꿀젤리 먹어야지. 아빠는 출근한다. 요즘 애들은 저렇게 뭐가 유행인지 이해하려 가다가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에이구 요즘 것들은. 여보도 그 요상한 젤리 봤구나. 진짜 요상하게 생겼더라고. 요즘 것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아빠란 사람이 그런 고지식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애들한테도 좀 공감 좀 해줘요. 그런가? 나도 이렇게 나이를 먹고 꼰대가 돼가는 건가? 알았어. 애들이 좋아한다니까 이해해볼게. 그럼 난 출근한다. 6 hours later. 퇴근했다. 젤리 사세요. 젤리. 어, 젤리? 네, 요즘 아이들한테 신기한 젤리가 유행이잖아요. 어이, 그렇긴 하더라고요. 뭐 누나 젤리, 뭐 꿀 젤리, 뭐 지구 젤리? 요즘엔 그런 건 유행 지났고요. 이번엔 제가 직접 만든 괴물 젤리는 어떠세요? 괴물 젤리? 네, 괴물 모양 젤리를 먹으면 그 괴물이 될 수도 있죠. 오, 컨셉이 참 특이하네요. 애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이거 하나 주세요. 아유,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얘들아, 얘들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 응? 아빠가 뭘 사왔을까? 아이, 뭔데요? 뭘 사왔을까요? 정말 궁금한데요. 이번엔 또 어떤 이상한 걸 사오셨을까? 이상한 거라니? 자, 봐봐. 짜잔! 오, 너네들이 어? 좋아하는 젤리를 사왔단다? 에? 무슨 젤리인데요? 틱톡 젤리인가? 이게 뭘까? 누나 젤리 아니면 꿀 젤리? 에, 써있잖아. 괴물 젤리. 어때? 괴물 젤리. 괴물 젤리요? 이런 건 처음 보는데. 그러게. 요 앞에 아저씨가 직접 만들었대. 이렇게 이상한 괴물 모양 젤리가 들어있다는데? 그런데 그 아저씨가 이 젤리를 먹으면 괴물이 된대. 무섭지? 오, 우와! 장모시다! 난 어떤 괴물이 될까? 컨셉 좀 웃긴 해. 재밌는 젤리야. 그렇지. 아빠가 잘 사왔지. 어떤 모양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봉투에 손을 넣고 마음에 드는 거 한번 골라봐. 한번 뭐가 나올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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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난 거미 괴물인가 봐. 오, 거미 괴물. 나도. 오. 토끼다. 오. 나는 닮은 귀여운 토끼 괴물. 토끼 괴물 젤리. 오. 엄마는 뒤적뒤적. 어. 오, 오, 이게 뭐야? 구미호? 구미호 같은데? 어, 구미호 젤리인가 본데? 그러면은 나는 뭐 할까? 뭘까? 어? 늑대인간 젤리! 오! 그럼 난 이거 먹어야지. 와,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일까 얘들아? 궁금한데? 다 손에 한 번씩 들어보세요. 오, 궁금해. 어떤 맛일러나? 이거 약간 빨리 먹어보자. 빨리. 어, 빨리. 그래. 자, 먹어보자. 아무 맛도 없는데? 그러게. 난 토끼라서 당근맛 날 줄 알았는데. 뭐야? 이 젤리는 인기 없게 했는데? 그러게. 나는 뭐 특별한 맛이 날 줄 알았는데. 아이, 재미없다.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아휴, 괴물 젤리? 아이, 그 젤리는 진짜 맛없다고 학교에 소문 내야겠다. 진짜 별로였어. 아휴. 이제 쳐볼까? 왜 이렇게 어지럽지?
약간 이상해. 어? 이 느낌은 어? 잠깐! 내 꼬리가 갑자기 왜 다시 나왔지? 어떡해! 내 꼬리가 숨겨지지 않아! 그리고 신선한 동물관이 먹고 싶다!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내 몸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아까부터 왜 이렇게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지? 요루루 방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무슨 일 있나? 우리 딸 무슨 일 있어? 어 이게 뭐야? 깡충! 깡충! 어? 어? 아빠 내 모습 이상해. 그리고 어떤 블럭이든 이 큰 이빨로 갉아먹고 싶어. 우리 딸 우리 딸 이쁜 얼굴이 아마도 젤리를 먹어서 이렇게 된 것 같다. 그 젤리가 진짜 괴물로 만드는 거였다고? 아 우리 딸이 진짜 너무 못생겼어. 잠깐만 그럼 아까 그 젤리를 먹을 리아는 어떻게 된 건데? 리아야? 리아야? 이게 무슨 소리야? 리아야 불 좀 켤게. 리아야 너 젤리를 먹고 아무래도 거미 괴물이 된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옆에 거미줄에 걸린 애는 얘는 누구니? 아 제 친구 댕댕이에요. 한 마리 잡았다. 살려주세요. 저는 맛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저는 맛이 가만히 없어요. 가만히 있어. 징그러. 에? 징그럽단요. 전 거미 인간이 돼서 너무 좋은 걸요. 후후 위로 올라갔다고. 미미미미미미. 스파이더맨이 된 것 같다고요. 스파이더맨. 너는 정의로운 스파이더맨이 아니라 누가 봐도 징그러운 거미 괴물 같잖아. 에? 사람들이 너 보면 다 도망가겠다. 하지만 재밌는 걸요. 스파이더맨. 잠깐만. 근데 이 젤리가 진짜 괴물이 되는 거라면 어? 우리 와이프도 젤리를 먹었는데? 그렇다면 어이 어디 간 거야? 여보! 이게 무슨 소리? 여보? 어! 어! 구미호 그렇다면 여보? 아? 여보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여보 아까 그 젤리를 먹으니까 신선한 간이 계속 땡기고 남자들은 막 콩리고 싶은 거 있죠? 이걸 어째요? 진짜 괴물이 됐네. 괴물이 됐어. 아이고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기분이 좋아요. 엉덩이는 흔들어. 야! 그 장건을 갈가 먹으면 안 돼! 아이 진짜! 스파이더맨. 아 진짜 이거 어쩌면 좋아! 아이 누가 보면 어떡해. 여기 숨어있어 니네 다. 아 진짜 이걸 어째? 우리 가족들이 젤리 먹고 다 괴물이 됐네? 아 그만 갈가 먹어! 그거 얼마짜린데? 야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건 아마 아빠가 준 젤리 때문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스파이더맨 되다니. 댕댕아 어떤 것 같아 지금 기분이? 살려주세요. 가만히 있어. 리아야 네 친구 딱 한 입만 간 한 덩이만 먹으면 안 되겠니? 아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이거 어쩌면 좋아. 아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방법 없나? 그렇네요. 어? 근데 여보 생각해보니까 당신도 젤리를 먹었잖아. 늑대인간. 늑대인간은 보름달이 뜨면 인간에서 늑대로 변하는 괴물인데. 어?
맞다. 나도 늑대 인간 젤리를 먹었었는데? 어? 여기 보름달. 오? 어? 아우! 아우! 어? 아빠가! 어? 아빠가 괴물이 되었어! 그러네. 근데 좀 너무 귀여운 거 아니니? 어? 엄마! 웬일로 학교에 왔어? 아니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우리 딸이랑 집에 같이 가려고 짜잔 하고 왔지. 와 엄마 짱! 오랜만에 엄마랑 같이 집에 가니까 너무 좋아요. 엄마도 너무 좋아. 가자. 응. 응? 저거 뭐야? 저건 병아리잖아. 아 진짜 오랜만에 본다. 병아리가 한 마리에 500원, 500원. 와 엄청 귀엽다. 나 어렸을 때만 학교 앞에서 팔고 안 파는 줄 알았는데. 아, 엄마도 어렸을 때 병아리 샀어요? 엄마도 병아리를 사서 집에서 키운 적 있었지. 엄마 어렸을 땐 봄이 되면 학교 교문 앞에서 병아리 아저씨들이 와서 병아리를 500원에 팔곤 했어. 그땐 아저씨들이 병아리를 염색해서 팔기도 했어. 지금은 동물학대라고 없어지긴 했지만 말이야. 아, 그래서 그 병아리들 어떻게 됐는데요? 글쎄, 집에 데리고 왔더니 밥도 안 먹고 상태가 안 좋아지더니 하루도 못 넘기고 꾸벅꾸벅 졸더니 죽었던 기억이 있네. 그래서 엄마한테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어. 아, 그렇구나. 그럼 엄마, 제가 이번에는 닭까지 잘 키워볼게요. 저 병아리 사주세요. 그건 절대 안 되지. 생명을 그렇게 쉽게 사면 안 돼. 그러다가 죽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니. 아 엄마 저 진짜 잘 키울 수 있어요. 절대 안 돼. 엄마 엄마 나 진짜 잘 키울 수 있다니까. 아유 빨리 와. 집에 왔으니까 손 씻고 발 씻어. 병아리 때문에 아직도 삐졌나? 병아리 키우고 싶다. 진짜 귀여웠는데 내가 진짜 잘 키울 수 있는데. 아 맞다 유루? 어디 다녀와? 편의점이요. 어. 어? 병아리야, 이제 여기서 나랑 같이 지낼 거야. 엄청 좋지. 그나저나 같이 지내려면 이름을 있어야 할 텐데 이름을 뭘로 지어주지? 양념치킨. 어 그래 양념치킨이 좋겠다. 아 우리 병아리는 그런 이름 많네. 그럼 후라이드 치킨. 아 무슨 소리야. 그럼 교촌치킨. 아까부터 삐약삐약하고 오니까 삐약이라고 해줘야겠다. 에이 재미없어. 오빠 병아리 키우는 거 비밀이니까 엄마한테 말하지 마. 알았어. 근데 그럼 나중에 그 병아리 크면 한입 주는 거지? 그럼 양념 옷을 입힌 다음에 한입 베어물면 얼마나 맛있다고. 그래 콜라는 내가 살게.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비약이는 애완용 병아리라고. 에이 무슨 소리야. 닭은 먹으라고 키우는 거야. 하! 어이없어. 어쩜 엄마 듣지 머리 비약이?
뭐야, 삐약이가 왜 이렇게 추워하지? 지금 그렇게 춥지 않은데. 아유, 어떡하면 좋아. 뾰루루, 나와서 밥 먹어. 어? 어? 너 그거 학교 앞 병아리 아니야? 엄마, 제 삐약이가 죽을 건가 봐요. 너무 좋아해요. 아휴, 귀엽고 병아리를 샀구나. 삐약이가 지금 추워하는 건 당연한 거야. 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새끼 때는 하루 종일 어미 닭이 품어줘야 하는데 어미가 없잖니. 더 따뜻하게 해줘야 돼. 아, 요르르! 요르르! 에이, 내가 따뜻한 거 준비했어. 펄펄 끓는 가마솥이야. 여기에 삐약이를 넣고 백숙을 해먹는 거야. 치킨 싫다고 했지? 뭐래? 꺼져! 이렇게 하면 따뜻해야겠지? 됐다. 유루루, 너 엄마랑 얘기 좀 해야겠다.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저 진짜 잘 키울 수 있어요. 아, 그래, 병아리는 약하니까 네가 잘 돌봐줘야 된다. 불쌍해져. 아유, 엄마 눈 그 좋으면서 나중에 병아리 무럭무럭 자라면 몸보신하 실컷 제가 뻔히 다 알고 있어요. 인삼 넣어서 삼계탕 푹 꼬아 먹을 거죠. 야, 오빠, 샷도 먹었어. 우리 삐약이가 좋겠어. 아, 근데 유르르, 삐약이 밥은 줬니? 사실 병아리 살 때 받은 병아리 사료를 줬는데 먹질 않아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 어, 삐약삐약. 엄마, 근데 병아리한테 왜 삶은 계란을 주세요? 나중에 곡식이나 사료를 소화하면서 먹을 때까지는 원래 병아리한테 계란 노른자 줄 때도 있어. 아휴, 근데 뭔가 잔인해요. 병아리한테 병아리를 먹이는 것 같을까. 하지만 이게 원래 병아리를 키울 때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그래, 엄마도 쭈글쭈글 오겹살인데 오겹살을 잘 드시잖아. 똑같은 이치인 거야. 엄마 여기요. 오. 와, 그렇구나. 엄청 신기해요. 그렇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삐약아, 엄마 왔어. 거기서 비비큐 황금 올리브! 오늘은 반드시 먹어보이겠어. 거기서 닭다리! 삐약, 삐약, 다섯 개 때 삐약! 거기서! 이런 곰탱이가 진짜 내 삐약이를 먹으려고. 괜찮니? 삐약삐약 삐약삐약. 삐약아, 베란다에서 한번 날아봐. 삐약삐약 삐약. 와, 삐약이가 날았다. 아주 통통한 삐약이가 됐구만. 뿌듯해. 삐약이가 도대체 어딜 갔지? 어? 어? 이건 삐약이 또? 삐약. 비비큐. 더 좋지. 돌아오라. 후라이드 참 잘하지. 오빠도 삐약이랑 정들었구나. 얘들아, 아빠 왔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치킨 사왔어. 아빠, 삐약이 듣겠어요. 좀 들으면 어때? 삐약아, 네 나중에 미래 모습이야. 넌 나중에 커서 아주 멋진 치킨이 될 거라고. 누나를 그만 쪄. 여보? 어. 그런데 나중에 삐약이 크면 어떡하죠? 글쎄, 크면은 엄청 커질 텐데.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되나? A few moments later. 닭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네. 아유, 아침부터 열심히 아주 울어짖는구나. 여보, 나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 비약이가 시끄럽긴 해요. 이제 치킨으로 만들죠. 여보, 아무래도 며칠 내내 삐약이가 닭이 된 이후로 아침마다 울어요. 아, 그래서 옆집에서 소음 문제로 건이가 들어온 거 있죠. 그래? 요루루 잠깐 일로 와봐.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이제 삐약이도 다 큰 거 같고 이제 여기에 살기에는 너무 시끄럽고 닭이 되었잖아. 이제 시골로 보내는 건 어떨까? 시골로요? 그래, 집에서 이렇게 뛰어노는 것보다 넓은 마당에 있는 시골로 가는 게 삐약이한테도 더 좋을 거야. 아빠 말이 맞아요. 그렇게 해요. 자, 그럼 모두들 삐약이한테 작별 인사할까? 뭐? 삐약이 잘가. 삐약아, 잘 지내야 된다. 시골에서도. 잉여맨! 얘들아, 밥 먹어. 여보. 그런데 왜 갑자기 삼계탕이야? 아침에 내가 그 삐약이 데리고 왔잖아. 저거 사실 삐약이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시골로 보낸다고 했잖아. 아니, 시골로 내가 키워달라고 보냈는데 몇 분 후 갑자기 그 할머님께서 나한테 닭고기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삐약이를 닭고기로 만든 거 있지? 뭐라고요? 오늘은 삼계탕? 오, 삐약이 보낸 기념으로 삼계탕이다. 이거 사실 삐약이 아님? 에이, 설마. 아니야. 애들아, 쓸데없는 소리 말고 먹자. 그래. 야, 이건 뭐야? 육즙이 터지잖아. 국물도 얼큰해. 맛있니 얘들아? 많이 먹어. 삐약아, 미안하다. 엄마 아빠는 근데 왜 안 드세요? 맛돌이인데. 그러게, 왜 안 드세요? 오늘 입맛이 없네. 아, 먼저 올라갈게 나는. 그렇다, 내가 먹어야지. 목에 가래도 끼고, 감기에 걸렸나? 어머, 내 정신 좀 봐. 돼지고기랑 무사 오는 걸 깜빡했네. 그리고 슬슬 간장도 다 떨어졌고. 몸이 으슬슬 떨리는 게 내 감기 때문에 장 보는 걸 통 신경을 못 썼네. 곧 저녁이라 준비하기도 바쁜데 어떡하지? 아, 그래, 리아한테 심부름을 시키면 되겠다. 이제는 혼자서 심부름도 하고 그래야지. 리아야! 리아야! 왜요, 엄마? 저 바쁜데. 아이, 이제 잠깐 와봐. 좋은 말로 할 때. 심부름 좀 다녀올래? 에이, 그런 건 저보다 나이 어린 요루루를 시키는 게 어떠신가? 아휴, 오빠인 네가 해야지. 자, 여기 돈. 오케이, 그럼 심부름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뭘 사야 되는지 아는 거야? 네, 치킨, 족발, 피자 사오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니야, 잘 들어. 돼지고기, 무, 간장. 아, 다녀오겠습니다. 네, 잠깐 일로 와봐. 아, 왜요? 방금 내가 뭐 사오라고 했지?
무고기, 간장고기, 사람고기였나? 하... 그냥 적어줄게. 자, 여기 적힌 대로 구두를 사와, 알았지? 아... 저 녀석이 잘할 수 있을까? 어? 아, 요루루, 너 여기 있었냐? 아, 지금 엄마 완전 화나셨어. 어? 왜? 난 그냥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니, 자, 봤다. 아, 이거 엄마가 너한테 시키는 심부름이야? 아, 오빠한테 시킨 거 아니고? 어, 들켰네. 오빠, 그런데 장 잘 볼 수 있어? 아이, 물론이지. 불안한데. 내가 같이 가줄게. 아, 야, 안 따라와도 돼. 오빠가 알아서 한대. 널 어떻게 믿지? 꼬마야, 뭐 필요하니? 여기 돼지고기 주세요. 어, 가서 꺼게. 얼마나 줄까? 오빠, 얼마나 사? 어? 어? 그런 건 안 적혀 있었는데? 어? 돼지 한 마리 주세요. 와, 돼지 한 마리? 어, 한 마리는 너무 많은 것 같지 않니? 오빠, 얼마나 사야 하는지 몰라? 예, 그러면 아줌마한테 그 엄마 번호 좀 알려주렴. 아줌마가 전화해서 어머니한테만 물어볼게. 오... 엄마, 돼지고기 얼마나 사야 돼요? 어? 얼마나 사야 되는지 몰라서 물어보려고 다시 왔다고? 아, 다 엄마 잘못이다. 얼마나 사야 되는지 적어줬어야 되는데. 맞아요, 엄마 잘못이야. 그냥 오늘은 돼지고기 요리는 포기하자. 싫어! 엄마, 어디 아프세요? 그리고 갑자기 기침도 나오고 카레도 나오고 답답하네. 아, 리아야, 그러면 엄마가 심부름 하나 더 시킬 게 있는데 이번엔 잘 다녀올 수 있지? 그걸 사오라고? 아줌마! 어머, 또 왔구나! 소불알 하나 주세요. 에? 소불알요. 소 뭐? 소불알! 에? 그런 걸 왜 사려고 하니? 아우, 여기선 그런 거 안 파는데. 아마 그런 거 구하려면 저기 멀리 그 한약방 같은 곳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이 집은 있는 게 없어. 오. 안녕하세요. 소불알 하나 주세요. 아, 그런 걸요 구하려면 여기 말고 큰 재래시장의 저육점에 가야 있을 것 같은데. 에? 안 판다고요? 아씨, 소불알 팔죠? 에? 마침 있는데? 이런 걸 엄마가 심부름으로 시켰다고? 네. 아유, 엄마가 아주 취향이 확고하시구나. 자, 여기 있단다. 감사합니다. 출렁거려. 아유, 리아야, 왜 이렇게 늦었어? 걱정했잖아. 어, 엄마 여기, 어, 엄마가 심부름 시키신 거예요. 이게 뭐야? 엄마가 언제 이런 걸 사오라 그랬어? 엄마가 소불알 사오라면서요? 아이, 달아! 어? 아니, 엄마가 약국 가서 소, 부, 날 사오라고 했잖아. 가려는 가라! 확 뚫리셨습니까? 복합으로 강해진 복합 소부날 진양제약 소부날? 그래, 기침약 소부날 이라고. 소부날? 소부날! 소부날. 아휴, 진짜 그래도 리아가 사왔으니까 이걸로 국이나 끓여줄까? 우리 리아. 아니요, 저는 안 먹을 건데요. 안 먹을 건데요? 도망갈 건데요? 수고? 아이, 그러면 이건 어떡하지? 그래, 아빠나 끓여줘야겠다.
야, 이게 뭐야? 웬일로 이거 소고기야, 소고기? 아, 이거 소고기 어디 부위지? 어우, 처음 먹어보는 맛이네. 이거 쫄깃한 게. 이게 얼마 만에 먹어보는 거 몸보신이야. 아빠 쫄깃쫄깃해요? 맛있어요? 국물이 얼큰한 게 역시 소고기가 최고야, 최고. 자주 해줘야겠다, 그쵸? 이거 진짜 이거 또 사올게요. 이거 소고기 어디 부위인데? 이거 어디 부위야? 너무 맛있어 이거. 그거 소 불알이에요. 오빠, 아빠가 저렇게 소불알이 좋아할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소불알 튀김이랑 소불알 꼬치구이 다 해줘야겠다. 누가 이런 거 사왔어! 그리고 후식으로 장난감으로 소불알 탱탱볼. 먹는 고양이춤? 이게 유행이라는 거지? 나도 찍어서 틱톡스타 돼야겠다. 오빠한테 들키면 부끄러우니까. 지금 집에 아무도 없겠지? 오빠? 오빠 방에는 없고 화장실에도 없네? 없는 건가? 오빠 한번 쳐볼까? 그런데 추기 전에 고양이 머리띠랑 이 방울 초코가 포인트니까 이거 쳐봐야겠다. 부끄럽지만 틱톡스를 위해서 귀여운 척을 해볼까? 진짜 그 머리에 있는 귀는 또 뭐냐? 진짜 잡아서 뽑아버린다. 오빠,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미안해. 진짜 죽는다. 조심해. 오빠, 그런 게 아니라 이거 그 친구들한테 보내주려고 그 벌칙 영상이거든. 진짜 조심해라. 이번엔 진짜 오빠 없지? 이제 한번 쳐볼까? 진짜 쳐봐야겠다. 내가 진짜 죽인다 그랬지? 이게 대낮부터 울면서 춤을 추고 있어? 그냥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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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진짜 나 진짜 저 이상한 애랑 한 집에서 같이 못 살겠어. 나 진짜 저런 거 살다가 처음 봐. 그냥 호적에서 파버리면 안 돼? 엄마 귀 코 막 터진다.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아니 요루루가 글쎄 고양이 머리띠를 쓰고 갑자기 무슨 조울증도 아니고 눈물을 흘리더니 더러운 빵댕이를 이리저리 흔들면서 고양이처럼 손을 올리고 오징어처럼 몸을 막 베베 꼬는데 해산물도 아니고 진짜 팔딱팔딱 됐다니까. 그냥 한번 삶아버려 엄마. 대체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엄마 이해 하나도 못했어. 에이 진짜 오징어 아니고 고양이거든. 무슨 고양이야? 난 그냥 양어장에 다니는 그냥 붕어인 줄 알았다. 아니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틱톡에서는 이렇게 고양이 머리띠랑 꼬리를 달고 이렇게 울면서 춤을 추는 게 유행이에요. 엄마도 이렇게 예쁜 옷 입고 춤만 춰서 올리면 틱톡 스타가 될 거예요? 엄마 나이에 어떻게 그런 걸 쳐. 사람들이 분명히 욕할걸. 나이 먹고 주접 떨지 말라고 말이야. 맞긴 해.
다 이게 우리 딸이 이뻐서 그런 거야. 많이 치고 올려. 야, 근데 나는 아니야. 그 우는 산낙지 춤은 좀 자제해줘.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비린내가 나는 것 같다. 알겠어? 알았어. 한 번만 더 꺼냈다가 낙지 탕탕이다. 뿅.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울면서 춤을 추면 떡상한다는 거지. 그래, 나도 소시적에 UCC 이런 거 잘했다 이 말이야. 우리 가족을 망쳤어. 엄마마저 도대체 틱톡이 뭐길래 이러는 거야. 에이, 나도 틱톡이나 한번 봐봐야겠다. 이건 뭐지? 실패작? 어? 오, 멋있는데? 이런 거라면 틱톡 스타가 될 수 있다고? 나는 실패작이다. 실패작. 리아야, 아빠 퇴근하고 왔는데 왜 방에서 안 나? 난 실패적. 나는 실패적이야. 실패적? 리아야. 아빠. 리아가 요즘 많이 힘든가? 내가 너무 요루에게만 편애했던 것은 아닐까? 자신을 실패적이라고 하다니 마음 아파. 여보, 글쎄, 리아가 있잖아.